아, 제가 이번에 여러분께 좀 이렇게 권해드릴 팁은 말이죠. 예, 예, 아, 약간 어떤 공부를 했습니다. 북조선 팁을 한번 우리가 평양냉면 먹을 때 가져봤던 이겁니다. 거기서 말이죠. 면을 먹을 때 면을 쑥 들고 식초를 면에다가 면에다가 싹 뿌려서 그 새콤하고 탱글탱글할 때 그걸 쫙 먹는다고 합니다. 맞아, 맞아, 맞아. 그 뒤로 겨자를 약간 푼 육수를 쫙 먹어주는 거야. 오. 평양에 왔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말투까지 평양으로 하면서 이제부터 면을 먹어보도록 하겠다. 면은 저집이 일단 저집이 하겠다. 북한 노래다. 냉면, 냉면, 왕 냉면. 라디오 꺼야지. 시디오. 라디오 꺼야지. 시디오. 음식 먹는 데 시끄럽게 하는 건 죽탕 처벌을 해주시다. 자, 면만 들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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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뿌리래. 들어서 근데 어느 정도 뿌려야 되는 거야? 나도 이게 정보만 들어가지고. 들어서 살짝 뿌리라. 살짝 자기 취향껏. 근데 한번 해봤는데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고 슥. 살짝. 슥 이거 슥 어떻게 할 수 있어 이거 잘못하면? 식초를 좀 뿌려서. 한 방만 한. 한 방울만? 아니야. 저를 그거 아니야. 더 뿌렸어. 아, 그래? 한번 먹어볼게요. 너무 셀까? 야. 야. 맛있네. 상큼해지네. 괜찮다. 아, 좋아. 겨자를 육수에다 좀 풀어가지고요. 요거를 같이. 먹고 바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? 먼저 드시. 나머지 뭐라고? 자, 국물 마셔. 너 먹어. 릴레이야? 릴레이야. 국물으로 바로 바로 했잖아. 아, 좀 더 넣어도 되겠네. 가자. 그래도 좀 더 넣어도 되겠네. 지금이야? 마지막, 개주 마지막 주자인데. 역전승한다, 이제. 이젠 약간 평양냉면이라기보다는 그냥 일반 냉면이 약간 좀 비슷해져 가는 것 같다. 소스가 이렇게 붙으니까 식초랑. 이게 옛날에는 도정 기술이 그렇게 많이 발달하지 않아서 왠지 메밀향이 너무 많이 나니까 조금 죽이려고 식초를 넣었고 좀 거기도 이렇게 깔끔하게 육수 안 빠지니까 좀 겨자를 좀 넣은 건 아닌가 생각을 해봤어. 국물에 더 시켜서 다 먹었어? 또 하나의 팁을 또 해보자. 좋았어.